자, 그래서 계속 1과 본문 이어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 Four months later,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in order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our family가 생략됐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1번에 drove의 주어도 our family drove고요. 그 다음에 동사 2번에 help 뒤에 주어도 our family help. 그래서 누가 뭐 했고 and our family가 drove 했고 and our family가 help 됐다 to save the animals to save 얘기하기로 했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장 읽어볼까요?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이런 문장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동안이죠. 우리는 배웠다. What에 대한 대답 뭘 배웠냐?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오케이, 이 문장에서 할 거는 while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while이란 접속사 나오면 선생님 맨날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만족시키고 있죠. 얘가 생긴 것도 얘가 생긴 것도 그 그림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y,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something very useful에서 뭔한할 얘기가 있죠. 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Okay, 4 months later. 그러니까 4 months later도 우리가 짚었습니다. collect 하는데 뭐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care cages and rubber gloves를 뭐 우리가 collect 하는데 4 months가 걸렸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넉달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다 모았으니까 걸프로 갔고요.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our family helped to save the animals. Okay, while we were working there, 거기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뭔가 유용한 배웠고, 20번 문장 읽어볼까요?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when도 뭐 살짝 하죠. 됐습니까? pu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ut A into B죠. put A into B. 그 다음에 throw up의 뜻은 토하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something very useful 19번 문장에 뭔가 유용한 거를 배웠다 했으니까 19번하고 20번 사이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20번. 그러니까 뭐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이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누군가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써 20번 문장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rough가 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throw도 아니고 왜 through라고 생겨야 되는지 뭐다 관련이 있죠.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 21번 문장 읽어볼까요? That way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오케이. 그래서 that way의 뜻은 저런 식으로 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able to 뭘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뭔가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꺼낼 수 있었다. 기름을 뭐 밖으로? 거북이들 밖으로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out of라는 전치사 get A out of B죠. get A out of B A를 꺼낸다 B 바깥으로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get A out of B 전치사 out of 챙기시고요. 그 다음 22번 문장 저런 식으로 우리는 거북이 밖으로 뭐 기름을 빼낼 수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22번 문장 읽어볼까요? I never knew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오케이. 이 문장에는 뭔가 생략된 게 있죠. 생략된 거, 뭐 때문에 생략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could be used. 요거. 그 다음에, to save.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가. 그 다음에, used to 하면 뭐 조심해라 라면서 얘기했던 거. 뭔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절대 모르고 있었었다라는 얘기죠. 마요네즈가 뭐 되어질 수 있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To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요네즈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라는 토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부터 22번까지 걸프 오브 멕시코로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밑에도 뭐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계속 이어지면 좀 길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에 살짝 잘라봤고요. 자, 그래서 4 months later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걸린 기간이다.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하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 How long does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니, 시제 과거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었니, did it take, 뭐 하는 것,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How long did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에 대한 대답이 It took 4 months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4 months later, 넉 달 뒤에 라는 문장으로 나온다 했죠. 넉 달 걸렸다. Take 동사가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얼마나 오래 걸렸니? 그 다음에 여기에 it은 가주어고요. 여기에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가 는 것 해서 진주어겠죠. 오케이, 이런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drove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help가 왜 이렇게 생겼냐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동 주어가 our family가 and 사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차 타고 갔다 그리고 도와줬다라는 얘기하려니까 drive의 형태 drove밖에 될 수 없고 help의 형태 help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차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오네요.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얘는 학교에서 확인 받았다네요. 됐습니까? 뭐, 아 이거 말고 딴 거였나? 이건 확실히 의도가 맞고 학교에서 확인받았던 게, 아 요거 요거 11번 문장에 오케이, 승비 확인해봤어 학생한테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오늘 영어가 없었다. 아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한 번도 영어가 없었구나. 아 그치, 안 물어봤죠. 그쵸, 당연히 지인이 확인받았고요. 그래서 부사용법으로서 의도로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건 안 물어봤는데요. 어? 이건 안 물어봤다고? 네. 이걸 물어봐야지. 이게 헷갈린다 했잖아. 됐습니까? 네. 나는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우리가 만들었다. 비영리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내가 볼 때는 형용사적용법으로 보이고요. 네. 내가 볼 때는 형용사적용법인데 지금 여기에 교재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본다면 그때는 부사용법이고 in order를 쓸 수 있다고요. 얘는 확실히 부사용법 의도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가족이 멕시코만으로 차 타고 갔던 의도입니다. 왜 갔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왜 갔다? To deliver what we collect. 우리가 모았던 것. 우리가 모았던 것은 animal rescue supplies고 예를 들어서 pet carrying cages나 rubber gloves 같은 건데 이거의 주요 문법 있죠. what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The things that we collected로 바꿨을 수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them 같은 게 존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니까 때려 잡아라. We collected them 이라든지 뭐 we collected the things라든지 여기 the things든 them이든 하여튼 여기에 얘한테 잡아먹힌 녀석이 또 나타나면 좀비니까 꼭 때려잡으시고요. And our family helped. 그래서 얘는 save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helped save the animals. 그리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얘는 명사적이겠죠. to deliver는 in order to deliver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elp 뒤에 있는 save는 to save 또는 save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문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림 맨날 while 할 때 했던 이 그림이죠. 뭐뭐 하는 동안이 이 느낌이고요. 뭐뭐 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을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 했고요. 요런 느낌을 단순 시제로 한다 했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그 다음에 여기 단순 과거 시제. 여기 단순 과거 시제니까 단순
과거 시제니까 여기는 뭐가 왔다? 과거 진행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동사의 형태 요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다른 형태들 불가능하겠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 뭐 while we were volunteering there 해도 되겠습니다. 내용상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 working there, volunteer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우리는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Something very useful은 뭐? 그렇죠.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Something 이 형용사를 가지고 싶을 땐 뒤로 와야 된다. 예. 잠시만요. 금방 채점하고요. Made of ice, tables, chairs.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뭐야? 깔끔하게. 너 좀 쓰기 숙제 좀 해야 되겠다. 다섯 번씩 문장 쓰기 숙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very usefu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곧 틀린 거 남았거든요. 오케이, 접속사. 접속사 while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while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근데 내가 무슨 뜻으로 곧 만날 거다 했습니까? 하지만 이란 뜻으로 곧 만나게 될 거다 했습니다. while이 but과 비슷한 뜻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 동사 형태들 조심하십시오. While we were working, we learned 단순 과거,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대열에 대한 얘기 해보면 While we were working 뜻은 거기에서죠. 그러면 뭐 드시고 왔어요? While we were working In the Gulf of Mexico 드시고 왔죠. 여기에 거기에서가 어디에서야? 멕시코 반에서죠. 그래서 there는 in the Gulf of Mexico. 저 위에 to the Gulf of Mexico는 drove 뒤에 왔으니까 to 붙었고요. 여기는 in the Gulf of Mexico로 고쳐서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멕시코 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뭔가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얘들한테 매우 유용한 거는 얘들이 뭐 하는 데 관심 있어? saving animals는 animals인데 어떤 in danger 그렇죠. 그러니까 saving animals in danger 하는데 very useful한 뭔가를 배웠단 말인 거죠.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데 뭔가 유용한 걸 배웠다라는 내용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when은 1, 2, 3 중에 몇 번째 배운 거? 두 번째 배운 거죠.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하고 여기 해석해보니까 우리가 마요네즈를 목구멍에 넣었을 때 그래서 뭐 그 거북이가 토하면서 기름을 몸속에 유출된 기름을 마셨던 기름을 다 토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들어오십시오. 아 예 기다릴게요. 예 잠시만요.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우리말로 질문을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말로 질문을 생각해보면 Very useful한 것은 무엇이었니? 그렇죠? 매우 유용한 게 무엇이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해도 What did you learn? 하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그렇게 표현하면 방금 얘기했던 우리말이 매우 유용한 그것이 뭐였니?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이라는 답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풋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풋의 3단 변신 뭔데? 풋인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 시제. 그 저 뒤에 나오는 threw up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둘 다 그래서 풋하고 스루업하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시제의 일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풋은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형이라는 거고요. put A into B죠. A를 B 속에 집어넣다. 전치사 into고요. into의 반대말이 바로 밑에 보이네요. into는 뭐뭐 속으로니까 반대말은 out of, 뭐뭐 바깥으로죠. into, 뭐뭐 안으로, out of, 밖으로. 전치사 각각 챙겨주시고요. put A into B, get A out of B. 됐습니까? 집어넣는 건 A를 B 속에 집어넣다. put A, B 속으로 into B. A를 꺼낸다. get A, B 바깥으로, out of B. 됐습니까? 전치사 into와 out of가 들어갈 자리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way의 뜻은 저런 식으로죠? 오케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를 우리말로 먼저 풀어보면 마요네즈를 거북이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북이가 토하게 만드는 식으로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that way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뭐 영어로 표현하면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owing up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by doing이 뭐였더라? 그렇죠. 집어넣음으로써 by putting mayonnaise into turtle's throat 집어넣음으로써 됐습니까? that way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졸린 것 같은데 한번 말하면 깨겠죠? 그쵸. 잘 안 들었죠. 그쵸. 영어로 뭐라 그런다?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을 써서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마요네즈를 거북이의 목구멍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we were able to get 꺼낼 수 있었다. What 무엇을 oil을 where 어디로 out of turtles 거북이들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re able to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 could가 되겠죠. 시제 때문에 we could get oil out of turtles 거북이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into하고 out of 서로 반대말 관계인 거 다시 한번 get a put a into b get a out of b put이란 동사와 get이란 동사가 사용된 것도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문장 생략된 건 I never knew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고요. that은 뭐하는 녀석이라서 겉 만드는 that이며 목적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었다. 오케이. 그렇다면 that 뒤에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the thing이나 it 같은 거 집어넣을 자리 전혀 안 보입니다. 잘라보면 마요네즈가 이용되어질 수 있었다. 오케이. 왜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ave animals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to save animals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in order to를 넣을 수가 있다.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뭐 하기 위하여? To save animals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could be used.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마요네즈가 use를 합니까? use를 당합니까? use를 당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동사를 넣으려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 형태죠. 그래서 could be used 이용되어질 수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웠죠?
I'm used to making pizza. 뭐였더라? 난 피자 만드는 데 익숙하다. 난 피자 만드는 데 이제 익숙해졌어. 잘 만들어. 눈 감고도 만들어. 그다음에 I used to make pizza는 그렇죠. 나는 피자를 만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다. 이번엔 used라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These shrimp are used to make pizza.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새우들은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피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use라는 동사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shrimp가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되어진다 라는 표현이고요. 뒤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익숙해지다 할 때 be used to는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가 ing 형태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 있는 녀석은 뭐뭐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가 아닙니다. 마요네즈가 익숙해질 수 있었다가 아니고요.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니까. 여기에 to saving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to save 이 형태를 save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지. To save, in order to save, so as to save.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save의 형태는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야, 어? 뒤에다 썼네? 양심이네. 오, 수고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멕시코에서 저 거북이들을 토 마요네즈 먹이면서 토하게 만들면서 구하면서 며칠을 보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7번 문장과 18번 문장의 연결 지점은 뭐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시작했어. 그치 승빈아. Animal Rescue Supplies. 예를 들어 뭐와 같은? 패트 캐링 케이지즈 같은 러버 글러브즈랑 됐습니까? 누구한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거 하는데 얼마 걸려갖고? 넉 달 걸렸어. 그래서 넉 달 위에 우리 가족이 두 가지를 했죠. 차 타고 갔고 도와줬습니다. Drove as where? To the Gulf of Mexico. Why? To deliver. To deliver what? What we collected. 됐습니까? 우리가 모았던 것을. And helped. 도와줬어. 뭐 하는 것을? To save animals 또는 save animals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뭐냐?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뭔가 아주 동물들 saving animals in danger 하는데 useful한 something을 배웠다. Something very useful을 learned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something very useful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그 유용한 게 뭐였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넣었더니 넣었을 때 얘들이 토하더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저런 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다? get 할 수 있었다. get what? oil where? out of turtles 거북이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마지막 문장에 그럴이라고 마요네즈가 이런 데 이용될 수까지 있다니 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나? 아이고야 준비가 안 돼 있네. 오케이. 그랬었지. 아,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그치. 탁 바로 탁 드라마틱하게 탁 중3. 오케이. 승빈이 좋을 시간만 더 늘어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슬라이드. 요새 시험 공 뭐야? 2과네? 왜 2과? 1과지. 아직 2과까지 안 갔다고 마음만 급하네. 오케이. 학교 진도는 어디 가고 있나요? 학교 지금 1과 다 끝났어요. 1과 다 끝. 벌써? 네. 와우. 그냥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했네. 자,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4 months later, 누가 다? Family가 drove 했다. Wher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왜? What we collected. 별표 5개짜리. To deliver the things면 what 못 오죠. 됐습니까? Which 대생략. 그 다음에 e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our family 생략하고 our family helped what?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Save도 된다 해서 준수사격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문장은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배웠다. 됐습니까?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어순주의. 그래서 while we were working there in the Gulf of Mexico,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그러면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그 유용한 게 뭐였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뭐뭐 했을 때 거북이들이 뭐 해버렸다 라는 문장 차례죠. 그래서 when we put mayonnaise put A into a turtle's throat put A into B 그 다음에 the turtle's threw up 시제일치 두 과거 과거 과거에 넣었을 때 과거에 토했더라. 다음 문장 어떤 말로 시작하냐. 저런 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저런 식으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었죠. 네. 무엇을 이거 할 수 있었어? 오일을 어디로? 거북이들 밖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put A into B의 정반대되는 표현 A를 B 밖으로 꺼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that way we were able to 동사가 나야지.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됐습니까?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we were able to be able to 과거형 were able to.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절대 몰랐다. 완벽한 문장. 마요네즈가 뭐 되어질 수 있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거북이들을 구하기 위하여인지 뭐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동물들 구하기 위하여냐? 나는 절대 몰랐었다. New 대생략하고 마요네즈 used to 뭐 하기 위하여? To save animals in danger. 됐습니까? 오케이. 대생략할 때 했다. Could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다. In order to save 두 부동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 라는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볼 차례네요. 다 꺼내놨겠지 설마. 설마? 아직 안 꺼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심화 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뭘 만들어놨냐. 뭔 또 도닥질을 해놨나 보자. 오케이. 여기서부터네요. 그래서 we started collecting pet caring so, pet,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언제? 4 months later, our family drove to the Gulf of Mexico. 그렇지, 눈치챘네. In order to deliver, 그다음 뭐? What we collected and. 위 helped to save the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멀티 되는 녀석을 살펴보면 to deliver 대신에 될 수 있는 건 여기 없고요. 앞에 in order 붙였기 때문에 so as를 써도 상관없겠고요. in order 또는 so as to deliver 배달하기 위하여 what 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collect의 형태는 반드시 과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What we collected and we helped save도 되고 to save 된다 했죠. help가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엥? 얘는 왜 이렇게 됐어? L이 빠졌네. 절대 안 고를 게 됐네. 오케이. 수정해놨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그림 그렸고 이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While we were wal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While we were wal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아이고, 이걸 안 해놨네. 밑줄만 꺼놨네. 지금 수정하면 되지. 그래서 there 넘버 Gulf of Mexico. When we were walking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에서 뭐 일하고 있었던 동안 뭐 while we were volunteering there 라고 할 수도 내용상 volunteering there 라고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something what was the very useful thi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문장 뭐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오케이. 여기는 살짝 이거 하지 뭐. 됐다. 저 밑에 있네. 그럼 여기는 그냥 빈칸 하지 뭐. 됐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됐다. 여, 일곱, 여덟. 오케이, 그래서 put A into B도 전치사 외워두세요.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the turtle threw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저런 식으로 했더니 우리는 또 뭐 거북이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다라는 문장. 그래서 that way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That way, 저런 식으로 we were able to get oil, 오일 꺼낼 수가 있었다 아마 out of turtles. That way는 by putting mayonnaise into turtles into a turtle's throat. 아이고. 재작년에가 마요네즈 스펠링스라는 시험 문제 나왔는데 됐습니까? 쉴 데 없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절대 몰랐었다 I never knew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오케이, 멀티는 that 또는 생략 됐습니까? could be used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in order to save animals 여기까지 심화 살펴봤고요 다시 교재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던 이제 돌아오기 직전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On our last day, 누가다? We met whom? Marine life specialist. 그렇죠. 우리들의 뭐 멕시코만에서의 마지막 자원봉사하던 날, 우리는 뭐 해양생물 전문가를 만나게 됐다. 오케이,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알죠? 오케이,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죠. 이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었죠. 그렇죠? 영영풀이 할 때 했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그래서 가볼까요?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오케이. 그래서 뭐 s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 잘 알 거고요. told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1, 2, 3, 4, 5 해봤더니 그거니까 따라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뭐야? that에 대한 얘기 살포시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ore dangerous 무슨 표현? 비교급 표현이죠. 그쵸? 그렇죠? 비교급 표현이니까 저 뒤에 뭐가 보이냐? 댄이 보이죠.
plastic waste.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뒤에 is가 있죠.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그녀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다라는 것.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To whom? To sea animals. 누구에게 더 위험하다? 그렇죠. 해양 동물들에게. 뭐보다? 오일, 그렇죠. 기름 유출들이 위험한 것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가 왜 있어야 되냐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다? Plastic waste랑 oil spills를 비교하는 거니까. Then 뒤에 oil spills가 있는 거지. To 뒤에 oil spills가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R는 왜 있지? 이런 거. 됐습니까? R 뒤에 생략된 건 또 뭘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는 뭐 딴 거 뭐 dangerous 이런 거 설마 써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 모르진 않겠지. 그렇죠? 비교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 ER을 붙이거나 아니면 앞에 more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prettier. 걔는 ER 붙이죠. 하지만 dangerous, OUS 이런 거 famous, more famous, dangerous, more dangerous, OUS로 끝나거나 뭐 삼음절 이상이거나 뭐 이런 건 more 쓴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했었고요. 오케이. 제발 이 녀석 엉뚱한 스펠링하고 헷갈리지 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얘들이 뭐 때문에 왔어? OL 스필 때문에 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오일 스필보다 뭐가 더 데인저러스하다? 그렇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훨씬 더 훨씬이란 말은 없네. 아 훨씬이란 말 여기 넣을 수도 있겠네. 그치. 훨씬 몇 종 세트더라? 5종? 그렇지. 훨씬 5종 세트죠. 그렇지. 승빈이 지금 막 훨씬이 뭐였는지 막 M으로 시작하는 거 막 떠올리고 있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치? 아, 그치. 내가 뭐 몇 개가 기억난다 막 이런 거. 뭐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치? 맞지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25번 문장 23번부터 25번까지 한 묶음이네요. 전부 다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한테 배운 내용인 것 같아요. 25번까지. 25번 읽어볼까요? Sea animals and seabirds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많은 저 해양 동물들과 그리고 바다 새들이 뭐 때문에 죽는다? 그렇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것으로 사망한다, 죽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 that 이하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25번 문장 전체도 그렇고 전부 다 Marine Life Specialist가 얘기해 준 건 언제지만 과거지만 전달된 내용이 전부 다 팩트라서 그래서 이런 시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they이고요. They die fr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get A out of B 했죠? put A into B 했죠? 이번엔 뭐? die from 전치사 뭐뭐로 죽는다 할 때 die는 자동사기 때문에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죽다야 죽이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이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또 가지고 싶을 때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뭐뭐로 죽다 라는 수거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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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from 이라고요? 어, 집에 가서 따로 또 익히면 학습하려고? 아니, 절대 안 하잖아. 자동사.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from 왜 오세요? 전치사 뭐 들어가냐 라는 거 종종 시험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eating은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die from it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죽다. 그래서 eating은 1번이야 2번이야 동 명사죠. 현재 분사가 아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으로 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ie from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이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are Oh, killed by a lot of sea animals and seabirds are killed by eating plastic waste. 이렇게도 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뭐뭐에 의해 살해당한다, 뭐뭐에 의해서 죽다라는 표현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y are killed by, they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뭐 a lot of가 여기 있는 a lot of가 many냐 much냐 이런 건 중1들한테나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그치 승빈아? 네. 뭔데? 네. 예, 미안. 됐습니까? 정신 좀 차리려고 하고 자꾸 물어본 거야 너한테. 오케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25번은 다 얘기를 해버린 것 같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머더데이니까 언더데이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만들 건데, 웬에 대한 대답 만들 건데, 무슨 타임이야, 클락 타임이야, 캘린더 타임이야, 아니면 월 이름이야? 캘린더 타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뭘 써야 한다? 오늘 써야 된다.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our last day. 됐습니까? 전치사 여기 아까는 from이었고 여기는 on이고요. 저 위에는 into랑 out of가 있었어.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 여기에 전치사만 쫙 비워놓고 뭐 알맞은 들어갈 거로 알맞은 걸로 쫙 지어진 것을 해놓고 막 쭉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온 나온다는 것 만났는데 해양생물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같은 말은 뭐가 가능하다? 엑스퍼트가 가능하죠. Marine Life Expert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트 영양풀이 할 때 만나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life가 뜻이 많지. 그쵸? Please save my life. 그때는 생명이라 뜻이죠. 그쵸? 내 목숨을 구해달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뭐 my life was very happy 하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겠죠. 인생 됐습니까? 인생이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뜻은 뭐?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체, 생물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life가 목숨이란 뜻도 있고 삶이란 뜻도 있고 생명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체란 뜻으로 쓰였다. life의 다양한 의미와 해양생물 전문가니까 여기는 생물, 생명체란 뜻으로 쓰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이 25번 문장 전체가 4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that부터 직접 목적어로 하고 직접 뭐 겉 만드는 that이라는 얘기인 거고 목적어니까 관로 살포시 해두면 되겠죠. 이 자리에 what 같은 거 써놓고 유인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ich도 안 되고요 what도 안 되고요. 이 자리는 that 또는 생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더 스페셜리스트가 톨드어스 해줬다. 우리들에게 전문가가 얘기해줬다. 됐습니까? 비교급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급은 more dangerous than 나오는 거 많이 봤죠. 근데 갑자기 2가 끼어들었는데 왜 2가 끼어들었냐? 해석상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누구에게? 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었던 거야. 해양 동물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뭐보다? 기름 유출보다. 그러면 R 뒤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R? Dangerous가 생략됐죠. 그래서 뭐가 어떤 것보다 기름 유출이 위험한 것보다. 그래서 이 녀석은 R는 Dangerous 생략된 것처럼 마찬가지 생략할 수가 있다. Dan oil spills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문장은 You are taller than I am이야. 원래 원칙상은 네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에 원칙대로 다 하면 You are taller than I am이야 원래는. 근데 슬슬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than은 원칙적으로는 접속사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원칙은 than 됐습니까? than은 원래는 접속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표현은 원칙대로 하면 You are taller than I am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슬슬 영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You are taller than I am. 그러니까 I am으로 끝나니까 I am 한 다음에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뭔가 더 계속될 것 같단 말이야.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You are taller than I am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 You are taller than I 또 봐주기로 했어. 근데 I로 끝나니까 그것도 또 이상해. I 하니까 뒤에 또 뭘 더 붙이고 싶어. 그래서 원래 원칙을 다 깨고 뭐까지 가능하겠다? You are taller than me 까지도 해주자! 봐주자! 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than 뒤에는 원래 주격 플러스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than은 원칙상 접속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 oil spills 하고 are는 생략할 수 있고 are 뒤에 생략된 말은 dangerous다. 그래서 기름 유출이 위험한 것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누구에게? 해양 동물들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훨씬 M으로 시작하는 much가 있었죠. much more dangerous.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even more dangerous.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far more dangerous. S로 시작하는 still more dangerous.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된 a lot more dangerous. 뭐는 안 된다. very나 또는 so 같은 것은 원급. so dangerous, very dangerous. 원급이 와야 한다. much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뭐 oil spills, 아 여기 조심해야 될 건 oil spills do 이런 건 오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뒤에 r 뒤에 dangerous가 생략된 거 확인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oil spills do 이딴 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ld의 시제는 과거지만 that 이하가 현재인 이유는 전달 내용이 fact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거 여기에 is가 있는 거 여기 are가 있는 거 여기에 was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were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fact이기 때문에.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에 died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많은 해안 동물들과 바다에 뭐 갈매기 같은 거겠죠. 갈매기 같은 해양에 사는 새들이 eating plastic waste 하는 것으로 사망한다. from 전지사 탱기라 했고 동명사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it 같은 꼬라지는 될 리가 없다. 아니면 뭐 eating 자체를 걷어버리고 it이나 eating 다 걷어버리고 die from plastic waste는 가능하겠죠. 그쵸? plastic waste도 안만 길어봤자 뭐가 가능하니까 it이 가능하니까 전세 뒤에 올 자격은 되는 거죠. die from plastic waste. it을 넣고 싶다면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동명사의 형태인 ing 형태로 it은 안 되고 to it도 안 되고 eating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좀 급하죠.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학교도 벌써 번개불에 콩 뽑아 먹듯이 일과를 다 끝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돋보기로 봤으니까 이제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뭐 했냐? 교육을 받았어. 누구한테?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한테 뭘 배웠냐 하면 여러분들 OSP를 엄청 보시니까 막 끔찍하고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문제예요?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more dangerous예요. 누구한테? To sea animals한테. 뭐보다 than OSP's are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위험한데요? 왜?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러니까 24번과 25번 사이에 Why? Is, why is it more dangerous than oil spill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y is plastic waste more dangerous? 라고 물어봤더니 왜 더 위험한가요? 플라스틱 쓰레기 했더니 얘들이 먹어서 죽어버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sea animals에는 뭐 여러가지 뭐 물속에 사는 애들이겠죠. 주로 어류겠죠. 물론 포유류도 있긴 하겠죠. 그쵸? 걔 이름 뭐야? 물속에 사는 포유류. 그렇죠. 고래죠. 고래. 됐습니까? 물고기 주로 물고기나 또는 고래 같은 애들도 죽고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사는 새들까지도 얘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는 목에 걸려서 소화가 안 돼서 죽어버리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죠. 누가 다? We met the whom? A marine life expert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말해줘. expert, specialist 여자야. 그래서 사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동사는 그걸 썼고 말했던 거 그거니까 그 시제를 썼습니다. 근데 전달되는 내용은 현재니까 그 뒤에 that 뒤에 있는 동사들은 현재 시제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old us that waste is more dangerous to whom?
to see animals. 드디어 비교 대상 then oil spills are. 생략하는 do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why is plastic waste more dangerous than oil spills? 왜 기름 유출보다 왜 plastic waste가 더 more dangerous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뭐로 죽다라는 수거가 뭐였더라? die from이 나옵니다. 그래서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가 뭐해버린다?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이 대형태 eating 밖에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만나볼까요?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하죠. 언제? On our last day. Specialist. 그래서 말인 life 해양 생물이란 뜻의 life고요. Specialist, expe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그래서 멀티는 that 또는 생략, 겉 만드는 녀석이 목적어라서. 오케이. 그래서 she는 더 marine life specialist 이렇게 밑줄 꺼놓으면 되겠죠. 화살표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y is plastic waste more dangerous than oil spills are? 라고 물어봤더니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것으로 from eating plastic waste로 die from 해버린다. dead는 형용사니까 못 오겠죠. 만약에 dead를 굳이 쓰고 싶다면 are dead를 하시든지. 그럼 동사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파트. 이제 오늘 1과 끝날 것 같죠? 2과 시작될 것 같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26번, 27번 한 묶음입니다. 읽어볼까요?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렇죠. 스페셜리스트 만나서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죠. 됐습니까? 심각성. 뭐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야? 웨이스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줄이는 게 그렇죠. Very important, very critical 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교육적인 프로젝트죠. 무엇에 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우리의 조직이 계속합니다. 뭐를? 다양한 프로젝트 하는 것을. 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we came from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 또 before 있는 이런 거 집어넣는데 뭐 눈치 못 채고 있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we가 came home 한 다음에 created 한 거야. we created 한 다음에 came home 한 거야. we came home 한 다음에 created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를 만들면 안 되겠죠. 돌아온 후에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me 생긴 거랑 created 생긴 거 뭐 납득이 되죠. 됐습니까? 만약에 둘 중 came 하고 came은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대과거 시제로 바꾼다면 됐습니까? 어느 거를 대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는지. 됐습니까? 분명히 선후관계는 존재하잖아. 뭐 한 다음에 뭐를 한 거니까 더 과거는 came인지 created인지 생각해보면 둘 중 하나는 대과거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how to reduce. reduce의 뜻은 줄이다. 그래서 how to reduce는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문법 제목은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how to make pizza. 피자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how to reduce. 줄이는 방법. plastic waste까지 붙이면 plastic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 뭐 끊어있게 하면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인데 어떤 시가 길어져서 이렇게 뒤로 간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에 대한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about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자, how to reduce plastic waste는 to 부정사 구조 덩어리죠. 그렇죠. to 부정사 덩어리면 명형부 해볼 수 있죠.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당연히 about 이시 되죠. 그렇죠. 그러면 how to reduce plastic waste는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문법 제목이 뭐라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라면 어떤 문법과 연결돼? 간접 의문문과 연결되죠. 그래서 how to reduce 대신 쓸 수 있는 게 how we should reduce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 직접 물어보면 뭐였어? we reduce였죠.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라고 직접 물었으면 뭐였다? how should we reduce였는데 걔가 명사적으로,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뭐와 더불어서? 대절과 더불어서 뭐다?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것만들은 그러니까 명사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배우기 전까지는 뭐밖에 없었냐면 that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많아졌어 명사절이. 간접 의문문 몽땅 다 명사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how to reduce는 곧 조만간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간접 의문문이 주요 문법으로 등장한다는 어떤 신호탄입니다. how we should reduce. 그래서 how should we reduc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in addition to this의 뜻은 이에 더하여, 이에 덧붙여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ntinues 나왔으니까 to do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various의 뜻이 뭐예요? 다양한이니까 d로 시작하는 어떤 동의어가 있죠. s로 시작하는 반대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o save animals는 명형부 해보겠죠. 됐습니까? 이에 더하여 우리 조직은 our organization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서 one more generation이었죠. 얘들이 옛날에 하던 건 뭐였더라? 여기 걸프 오브 멕시코 가기 전까지 뭐였더라? 치타를 후원했습니까? 아, 원 모어 제너레이션에서 이런다니까? 그렇죠. 원 모어 제너레이션이 걸프 오브 어떤 계기를 맞은 거야 지금. 어? 걸프 오브 멕시코에 갔다 오는 어떤 아주 중대한 어떤 뭔가 이벤트가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원 모어 오 마이 갓이 하던 이름 뭐였어요? 응? 어? 이거 있잖아.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교육하고 어떤 동물이 위기에 뭐 멸종 위기에 처했을까요를 지들이 칼하고 칼이었나? 뭐 하여튼 올리비아하고 카톤가 그렇죠. 올리비아하고 카토 둘이 지들이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얘들아 모여 봐. 승빈이 같이 막 친구들 중에 아이 저 시키지 뭐라고 막 졸면서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가르쳤어. 그러다가 이제 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one more generation이 골프 오브 멕시코 하기 전까지 치타를 후원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기부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엄밀하게 나눠야죠.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뭘 만들었고,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됐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건 다양한 프로젝트, 뭐 하기 위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좀 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지속해 나갔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주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계기를 겪으면서 애들이 뭔가 많이 배우고 또 전문가로부터 얘기도 듣고 막 이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다양한 활동.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 뭐를 크리에이티드 했다?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가 제일 큰 변화였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거. 가장 큰 변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겠다? 우리말로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더하여줘. 그렇죠? 그러면 디스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라 그러면 in addition to creating 해서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는 뭐 집었다?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래서 in addition to 할 때 to는 뭐에 to다? 그렇죠. 뒤에 creating이 와야 되는 거. In addition to create 하면 안 됩니다. In addition to creating 만드는 것에 더해서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에 더해서 그 다음에 continue는 누구처럼? 그렇죠. love나 like처럼 그 말은 여기에 doing도 된다. multi continues doing. 그 다음에 이 27번 문장의 전체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fact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다 라는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our own is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continue의 형태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our organization, oh my god 이 아니고 one more generation continues doing various projects. 오케이. 그래서 various는 같은 말은 뭐가 있고 different. different가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same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various의 동사형을 어휘할 때 얘기했는데 various 어떤 다양한. 그럼 다양하다가 뭐였더라? vary였죠. be different의 뜻이겠죠. vary. 베리어스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얘도 약간 확인이 필요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얘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 to save animals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또는 형용사 또는 무슨 제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제목법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잘은 안 내는데요. 근데 혹시 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뭐 해봐라. 확인해보라고요. 쌤들한테. 근데 뭐 이거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 조직이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In order to save animals 하기 위하여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구분하고 뭐 같은 거 골라라는 문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접근법의 문제인데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낼 수도 있으니까 우린 대비는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집에 돌아왔어. 어디에서? After we came home from the Gulf of Mexico. 돌아온 이후에 we가 뭐에서 created 했어? What? An education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라는 뜻에 여기에 더하여 in addition to this 우리가 계속한다라는 얘기하죠. 뭘 계속한다? 다양한 프로젝트. 뭐 하기 위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겠습니다. 취재 과거도 아참 그 얘기를 깜빡했네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 대신에 after we had come home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온 것도 과거고 we가 created 한 것도 과거인데 좀 더 과거인 것은 집에 온 거니까 둘 다 과거일 때 엄밀하게 좀 나눠주고 싶으면 하나는 대과거 시제로 해야 된다. After we had come home from the Gulf of Mexico, we crea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what? Educational project는 project인데 어떤 about이 있어야죠.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Project about it. 그것에 대한 project about 전체 다 챙기시고요. Die from project about get A out of B, put A into B on our last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했고요. 다음 문장의 시작은 여기에 더하여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제가 뭐냐. 그 다음 시제는 여기는 지금 여기는 과거죠. 근데 다음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this our organization이 뭐한다? continues 한다. to do various projects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doing도 된다.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this 뒤에 어쨌든 create를 넣겠다면 in addition to creating. 됐습니까?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we continue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we continues 말이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애들이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쭉쭉 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 이만 쓰세요.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Educational. 전부 다 이거에 어휘 문제로서 어떻게든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Educate 동사, educational 형용사. 됐습니까? Education 명사. How to redu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to reduc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How we should reduce. 됐습니까? 오케이. 승민이를 위해서 할까? How to reduce 써버리면 안 되잖아. 뭐 그럼 이런 방법이 있죠 뭐. 왜 이렇게 좋아해? 알았어. 그러면 시험 문제 버전을 두 개로 할까? 너는 여기 대신 how to reduce 대신 뭐라고? how to reduce 대신에 how we should reduce. 뭐라고?
막 머리 뒤에서 막 쥐뜯고 있어 지금. 어, 아니래. 아, 아우.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일 수 있지? 라고 직접 물으면? 어, 가 될 거고. 거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다행이다. 됐습니까? 넘어갔어, 다행히. 자, 계속해서 다음 빈칸입니다. 이에 더하여 in addition to this amount 쓰시고요. Our organization continues doing to do V만 쓰시고요. Various project는 project인데 to save animals. To save animals 하기 위한 project.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doing. Various project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Okay. This 밑줄만 꺼놓고 질문이 없네. 그래서 this는 어떻게 필기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오면 되겠죠. 다만 ing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Creating an education, creating an 뭐 educational project까지만 써도 되겠고요. 내용으로 한글로 적어도 되겠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더하여 한글로 안 쓰는 게 오히려 낫겠다.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 이거의 중요 문법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앞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주요 문법이 나왔는데 그때는 although 해놓고 더 강조하려고 only 이런 말도 집어넣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꼴랑 10대에 불과하지만 뭐 이런 문장 기억나시죠? 예, 28, 29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는 뭐 자기랑 올리비아랑 또 같이 활동하는 뭐 친구들이겠죠. 10대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뭐 although 한 번 더 얘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라든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D로 시작하는 뭔가를 여기 넣고 싶다면 요 뒷부분 어떻게 고쳐 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택된 시제는 요런 시제죠. 그다음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make a difference 한 뭐였어?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인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라는 이런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28번도 주요 문법이고 29번도 주요 문법이네. 29번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그래서 네가 오늘 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안만 길어봤자 It can change the world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이 can change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발을 떼십시오. 됐습니까? Take that first step. 이제 시작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천리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다 밑줄 꺼놓고 이거랑 어울리는 우리말 속담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과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이게 what you do today가 물음표냐 물음표가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 있네요. 원인과 결과죠. 명령 so 뒤에는 명령문 나왔습니다. 뭐 that 생략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뭐 although 뭐 아, 알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though라든지 even though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even if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비록 그렇다면 이런 식의 뜻이라 했어. 이거는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가정한 게 아니고 사실 과거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D로 시작, although 대신에 D로 시작하는 이 녀석을 쓰고 싶어. 걔가 누군데? 그렇죠. 디스파이트를 만약에 쓰고 싶다면 디스파이트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그냥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의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despite our small start 이렇게 집어넣어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despite our small start. 이번에 start는 명사로 넣었습니다. 시작하다가 아니고 시작이란 뜻도 있죠. despite our small start 또는 although we started small 이런 표현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despite 대신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더라? 세 글자로 된 in spite of, in spite of our small start, despite our small start, although we started small.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됐습니까? 하지만 despite나 in spite는 암만 길어봤자 it이 와야죠. 전치사니까 애들은. 마치 because 쓸 자리와 because of 쓸 자리가 다른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뭐 어쨌든 여기에서 뭐 여러가지 문제 재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different 가 있다면 바로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됐습니까? 명사 올 자리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small하고 big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시작은 어땠으나? 작았으나 아주 보잘것 없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용두삼이죠? 읽어보고 용두삼이라 그러죠? 그쵸? 읽어보고 용두삼이라 그러죠? 용두삼이 하면 뭐 말 그대로 하면 뭐? 용의 대가리, 뱀의 꼬리 이런 뜻이죠. 그쵸? 용두삼이죠 이런 걸 보고? 그쵸? 용두삼이의 정반대되는 거죠 이 똥개들아. 용두삼이는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끝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걸 보고 용두삼이라 그러죠. 이거 보고 용두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새 애들 진짜 용두삼이가 니들 뭐 논술 다닌다며 똥강아지야 이런 거 안 해요. 뭐 하는데 도대체. 옛날에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모른다. 용두삼이랑 정반대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지 뭐 뭔가 작은 걸로 시작해서 그게 쌓이면 결국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쪽에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있어? 요즘 세상 참 좋아. 아우 느끼하게 생겼는데.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Journey, trip, travel, tour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천마일의 여행이 뭐한다? 시작한다. 뭐로? 한 걸음으로. 됐습니까? So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봐두면 잘 안 잊을 거예요. 됐습니까? 알맞은 걸 골라라. 됐습니까?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가 뭐 한다? Begins 한다. 뭐로? With a single st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이거의 주요 문법이었으니까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although가 있으니까 여기에 small과 그 다음에 big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 왔고요. 뭐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는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비슷한 게 보이죠. 여기에 만약에 although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에 but이 들어갔고 여기 so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에 because가 들어가겠죠. because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take that first ste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물음표다, 물음표가 아니다. 물음표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오늘 뭐 하세요? 너 오늘 뭐 해? 궁금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얘 what은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2번이 된 거고요. 의문사 아니고요. 그래서 the thing, the things that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It can change the world. 그래서 you, 엄마야? 왜 작아졌어? 여기서 여기에 요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you do the thing 할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 있는데 라는 건 왜 확인한다? 불완전함을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없어야 된다는 건 얘가 무슨 절이다?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좀비가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시 안 되는 거다 이 자리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 했고 that은 저란 뜻이죠. that boy 할 때 that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없겠다. 뭐 해석은 그 첫 걸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첫 걸음을 take 떼세요. 첫 걸음을 디디세요. 뭐 이런 take에 뭐 take 워낙 뜻이 많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은 어땠다? 그냥 뭐 공부하고 애들아 모여봐. 승비 졸고 있고 얘가 치타라는 앤데 뭐 이러면서 다른 고양이과 곡물들보다 힘이 그렇게 세지를 않아. 그래갖고 싸우면 맨날 져가지고 먹이 사냥 실패율이 너무 높아. 호랑이나 사냥 성공률이 한 80% 되는데 치타는 한 40%밖에 안 된대. 그래서 애들이 자꾸 굶고 그리고 환경이 파괴돼서 치타가 잘 사냥할 수 있는 건 사바나 지형인데 나무가 별로 없고 탁 트인 곳에서 숨어있다가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지형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동물이 됐다고? 인간이 머리 됐어. 그러니까 막 숨이 막 졸고 있죠.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막 하다가 뭔 일이 생겼다? 그렇죠. 오일 스피리 생겨갖고 가지고 이제 마요네즈를 이렇게 먹이면 얘들이 막 오일을 토해내요 이런 것도 배우고 마린 라이프 엑스퍼트가 뭘 가르쳐줬어? Waste is more dangerous to whom?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해갖고 오자마자 uncreated un education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그 외에도 various project를 continues to do 한다.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용 파악했으니까 만나! 너는 이제 가도 되겠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으로 시작하죠.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됐습니까? 다음 문장도 이거의 주요 문법으로 시작하죠.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그래서 시작은 What you do today, it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What you do today, it. What you do today, it 이러면 안 돼. 이걸 it 한 거란 말이야.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오케이,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A만 시작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O-U-G-H.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빅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what 또는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이죠. 다 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 thing, the 또는 the things that you do today.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the things, the thing. 그것이 can, it can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과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케이, 2과 바로 이어서 갑시다. 오케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네? 뭐 준비 바로 하지 뭐. 2과 단어 파트, 어휘 파트입니다. 명사들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4월은 April. 그래서 뭐 시작은 1월은 January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December까지 다 알죠? 그쵸? 지금은 네, April이고 April 다음은 May고요. 저는 March죠. 네. March 저는 February. 월일을 모르면 쪽팔리니까 중3이 챙겨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월 이름 정말 간단합니다. 검색창에다가 월 이름 영어 이러면 다 나오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In Apri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4월에 하고 싶으면 In April 하면 되겠죠. 전치사 여기서부터 in이었습니다. 월 이름부터. 그 다음에 8은 arm이죠. arm. 여기에 이 arm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rm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shoulder죠. 여기는 elbow죠. 여기는 neck. neck. wrist죠. wrist. 손목을 모르는구나. 손목은 wrist라고 하죠. 그래서 wrist watch라 하죠. 손목 시계를. 그 다음에 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fingers가 있죠. 됐습니까? finger 끝에는 nail이 있고요. short arm을 구성하는 부분들 모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차는 carriage죠. carriage. carriage. 예, 동사 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carry, 운반하다. carry carriage 마차. 그 다음에 도전 challenge. challeng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쓴 건 무슨 뜻? 도전하다겠죠. 도전자는 challenger죠. challenger 도전자. 됐습니까? 오케이, 챌린지, 캐리지.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 나오네요. 등장인물 캐릭터.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고 차이니즈 캐릭터 언어가 아니고 문자. 그 다음에 굿 캐릭터 성격 잘 기억하고 있네요. 뽀로로 is a character. 펭수 is a character. 등장인물이란 뜻이겠죠. Chinese character. 한자.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그 다음에 천, 옷감 또는 뭐 행주, 걸레란 뜻도 있습니다. Cloth죠. Cloth. 오케이. 옷은 뭐예요? 옷은? Clothes. 근데 이게 어떤 오해를 일으킵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입이 뭐다? Mouth죠. 복수형은 마우즈. 됐습니까? ES 쓰면 안 돼. 됐습니까? ES는 쓰즈 시치 또는 오로 끝나는 명사들이었어. 이 쓰즈 시치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클로딩이란 단어도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스 뭐 연관되는 거 뭐 있을까? 그 다음에 결정 decision. decision 동사형 알죠? 동사형은 decid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ecision, decide. 그 다음에 적 enemy. 반대말은 네, friend. 됐습니까? Friend, enemy. 서로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신은 God이죠. 뭐 기독교에서는 복수형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유일신이니까.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gods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신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뭐 종교에 따라서 단수형, 복수형 되는 종교도 있고 안 되는 종교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불교에서 갓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부처님이 갓이 아니고 그 사람, 부처님은 그냥 사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지. 그 사람 뭐 부처님을 갓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망치는 해머죠. 해머 뭐 관계된 말 있나? 그럼 망치가 있으면 못도 있겠네. 못은 뭐예요? 내일이죠. 됐습니까? 손톱이란 뜻도 있지만 못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해머 앤 네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수확, 수확하다? Harvest. 됐습니까? Harvest. Harvest. 보통 몇 월 달에 harvest 하죠? 10월. 영어로? 네, 영어로요. 응. September나 October쯤 하죠. 됐습니까? 9월이나 10월쯤 harvest 하게 되주고요. 그러면 뭐 the god of harvest 하면 뭐겠어요? The god of harvest. God, 네. God of harvest. The god of harvest. 수학의 신이죠. 더 렉스 오브 더 데스크가 다리의 책상입니까? 책상의 다리입니까? The God of Harvest, 수학의 신이죠. The God of Math가 아니고요. 수학의 신이 아니고요. 수학의 신. 재미없네요. 그 다음에 영웅은? Hero. 복수형은? 어떻게 쓰는데? ES죠. Heroes. Hero, Heroes. 그 다음에 신화는 뭐 또는? Myth 또는? Mythology. 맞습니까? Myth 또는 Mythology. Myth, Mythology. 신이 나오는 옛날 이야기. Myth, Mythology. 그 다음에 뭐 전설은 뭐예요? 비교. 전설? 어. 레전드? 그렇죠. 잘하네 그런 거. 그렇죠. 롤이니까 그렇지. League of Legends. 습니까? 전설은 레전드. 뭐 레전드하고 미스는 차이점이 가시 등장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픽션이야, 논픽션이야? 논픽션. 아, 실화구나. 오케이, 지어낸 이야기를 보고 뭐라 그래? 픽션이라고 해, 픽션. 오케이, 아니 논픽션일 수도 있지 뭐, 그치? 그렇죠. 그렇지. 알겠습니까? 뭐 그때로 되돌아가서 뭐 확인해 누가 해볼 건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노르웨이고요. 얘가 코리아 형태죠. 네. 그럼 코리안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 노르웨지언이죠. 노르웨지언. 노르웨지언. 노르웨이, 노르웨지언. 노르웨이의, 노르웨이인, 노르웨이어가 있나? 모르겠다. 있을 걸 아마? 오케이.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A piece of cake 하면 되겠죠. Piece of.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그럴 때 많이 쓰죠. 종이 두 장. Two pieces of paper. 복수형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는? Poem이죠, poem. 시는 잘 안 해요 이제 하도 얘기해서. 오케이, poem, poet. 그 다음에 소설은 뭐예요, 소설? Novel. 그렇죠? 소설가는 그러면 네? novelist죠, novelist. Novel, novelist. 난 배경은 setting. 뭐 또는 비슷한 비, 어, 뭐 비슷한 말을 유의어라고 하면 되는 비슷한 뭐 비슷 유의어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 배경.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장장이 나오네요. 대장장이는 스미스. 같은 말은 블랙스미스. 원래는 블랙스미스였는데 줄여서 스미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상 중에 대장장이가 있으면 미스터 스미스가 되는 거죠. 조상 중에 뭐 빵 굽는 사람이 있었으면 미스터 베이커 됐습니까? 뭐 옷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미스터 테일러. 테일러는 좀 들어보는데 뭐 이런 표정이네요. 미스터 쿡. 뭐 요리사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종파 중에 칼뱅파라고 있었대요. 들어봤어요? 도덕 시간에? 예, 칼뱅 이제 종교개혁 때 칼뱅이 뭐 이렇게 칼뱅하고 루터파하고 갈려져 나옵니다. 칼뱅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신이 내려준 거다. 그래서 직업을 정말 중요한 거다 해서 직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직업을 이름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미스터 스미스 뭐 이런 이름들 미스터 베이커 이런 이름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미스는 얘를 이제 대문자로 쓰면 누군가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미스터 스미스라고 보통 하죠. 성이니까 스미스는 어떤 패밀리 네임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 하면 스미스 씨 부부란 뜻이죠. 뭐 영미권에서는 여자가 성을 바꾸죠. 결혼하면 남자 성으로. 이상한 일이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창은 스피어죠. 스피어 뭐 무기 이름도 나오고 해머도 아까 나왔고 뭐 스피어도 나오고 뭐 노르웨이도 나오고 미스도 나오니까 뭐 대충 뭐 어떤 내용일 것 같다 됐습니까? 어떤 신화겠죠. 오케이. 그러면 1과 다 끝났으면 2과 시작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까? 2과만 끝났습니까? 진도 비슷해? 근무 1과 본문? 니들이 정상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미쳤죠. 오케이. 테이어 꼬리죠. 이게 어떻게 이야기야. 테이어 꼬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 소라는 뭐예요? 테이어이죠. 아니 뭐 틀린 많이 틀린데요? 아니 뭐지? 여기에서 나온 단어는 뭐예요? 이건 꼬리야. 이 스펠링은 어, T-A-I-L. 근데 이야기 소라란 뜻으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본문엔. 네. A tale of a god 하면 신의 이야기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Tale. 발음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표, 표적, 타겟이죠. 이외에도 뭐 비슷한 말, 타겟과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겠다? 유이어, 골이 있겠죠. 타겟, 골. 됐습니까? 빠뜨린 거 없나? 없지? 그 다음에 보물은? Treasure죠. You are my treasure. 넌 내 보물이야. Treasure. Tr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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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sure. Treasure 뭐 연관되는 거 없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장난이나 묘기는 trick이죠. Trick. 까다로운이란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비교 tricky. 하면 까다로운 어려운 묘기 같은 이라는 형용사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겠습니다. tricky, trick, tricky. 뭐 trick or treat 알죠? 할로윈 때. 오케이. 그래서 골려줄까 아니면 treat 간식 내놓을래. 오케이. 그 다음에 아내는 와이프고 복수형은 와이 부즈 해야죠. 푸 소리 끝났으니까 복수형은 와이 부즈. 난 반대말은 허즈번드인 건 아시죠?
wife, wives 복수형이고 husband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지혜 wisdom 형용사형은 wise죠 현명한 wise 명사형은 wisd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명사인가? 어떠시 어쩌시 어찌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fine. fine 근데 fine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미세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ine 그러니까 fine dust는 뭘까요?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죠 좋은 먼지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미세먼지 fine dust 얘기한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fine 아 참 얘 명사로서 무슨 뜻이지? 그렇죠 벌금이죠 또 You will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게 될 거야 넌 조언을 내게 될 거가 아니고요 오케이.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흐르고 있는 flowing 현재 분사로서 이 뜻이겠죠 flow가 흐르다니까 오케이. 흐르는 flowing 뭐 보통 머릿결이 아주 좋을 때 flowing hai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flowing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또는 금빛의 golden 됐습니까? 골드가 명사형이고요 golden이 형용사다 골드 골든 목재가 영어로 뭐예요? 목재 우드고 A 형용사형이 우든이 되는 거죠 나무로 된 우든 금으로 된 골든 우드 우든 골드 골든 그 다음에 즉시 immediately 즉시 곧 그래서 같은 말은 soon immediately, soon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알아줘 at once right away right away, soon, at once,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without hesitation, 뭐 없이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됐습니까? okay, immediately 그러면 immediate answer 뭘까? immediate answer immediate answer 즉답? 그렇죠 즉답이죠 오케이 어떤 시? immediate? 어떤 시? immediately는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시 됐죠 즉답 immediate answer immediately 즉시 can you give me an immediate answer? 바로 답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answer me immediately? 같은 말이겠고요. 오케이. 오 이제 막 중3 되니까 재밌는 단어 많이 나오네. 오케이. 게다가 moreover. moreover가 아니고요. moreover. 게다가 자 moreover는 1과에서 비슷한 말 봤어. In addition. 그렇죠. In addition. 여기다가 뭐뭐에 덧붙여 하고 싶으면 in addition to까지고요 in addition moreover 그러면 additionally도 같은 말이겠죠 additionally in addition moreover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법 교재하다가 야 이거 찾아봐라 얘랑 얘랑 비교해봐라 한 단어가 있는데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눈치네요 besides 게다가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moreover 게다가 그래서 뭐 할 때 쓴다? 첨언, 덧붙임
오케이. 뭔가 얘기를 해놓고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이다. 됐습니까? 첨언이라 합니다. 그걸 보고 beside는 뭐였더라? S 빼고 그 사이 between이야? 뭐뭐 옆에였습니다 형들아. 전치사로서 그건 지금 얘들은 접속 부사예요. 됐습니까? beside는 전치사로서 beside the window 창가에고요. besides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beside하고 게다가 덧붙여서 그 다음에 뭐 이제 한참 된 영화가 됐네요. 어느새 그렇죠? My Precious 그렇죠? 골룸 그렇죠? 머리카락 별로 없는 애가 반지 들고 My Precious 막 이러잖아. 내 소중한 거 됐습니까? Precious 귀중한 가치 있는 My Precious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지니? 네 역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게 반지가 절대 반지라고 해서 반지의 제왕 거기 보면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괴물 비스무리 한 애가 그 반지의 힘에 중독돼서 그래. 아. 그래서 반지 내 거야 이러면서 My Precious My Precious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있어. 뭐라고? 뭐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아. My Precious 이러면서 맞습니까? 자, precious는 기본적으로 important란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priceless란 단어가 있는데요. 예, 같은 말이에요. 값어치 없는 아, 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반대말이 아니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표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격표가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값이 싸서 가격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Precious, priceless. 이외에도 뭐 valuable이라든지 뭐 invaluabl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지금 가르쳐주면 머리 터질 테니까 하여튼 매우 중요한 단어로 고등학교 때 중요 어휘로 나올 거니까 같은 말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invaluable, 뭐 valuable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의 real banana 뭐 이렇게 얘기하죠. real banana 들어있다. real banana의 색깔은 뭐다? 초록색. 흰색이 아닌가요? 아 그야 먹는 부분 아 됐습니까? 왜 바나나 우유가 왜 노래? 니들은 껍질 갈아 넣었냐? 그러면서 우리 바나나 우유는 하얀색이야. 왜? 바나나가 흰색이니까. 뭐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오케이. real 부사형은? really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겁먹은? scared 겁을 주는? scaring, scary도 있죠. scary, scaring. ing형은 감정이 들도록 만든 거고, ed형은 느끼는 거고요. 뭐, a로 시작하는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이 있죠. 어플? afraid. 어플은 뭐였죠? 어? awful. 아, awful. awful. 끔찍한. 됐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음식을 먹고 scared 나 afraid 하진 않잖아. 네. 그렇죠. 엄마 해주신 밥은 정말 awful이에요. terrible. 이건 terrible라고 같은 말이었고요. 됐습니까? 엄마가 주신 밥을 먹고 겁먹습니까? awful. 끔찍한 형편없는. 오케이. 뭐 terrible 나오네요. terrible은 awful이다. 오케이. 어플도 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뭐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오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경외심이란 뜻이야. 네. 마치 여기다가 FUL 붙인 것 같아가지고 아 경외로운 아 대단한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으란 뜻입니다. 어퍼 어퍼 하면서 뭐 이런 표정 지으면 되겠죠. 어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악의 worst죠. bad, worst, worst. 이미 다룬 적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케이, 이과 단어 3종 세트.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꼭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영영풀이랑 영영풀이 속 단어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